안녕하십니까, 여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술 채널이니까 건배제의 한번 가져왔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영상을 일단 보시기 전에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좀 나대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건배하세요 그러면 뭐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냥 뭐 그냥 하면 돼 사실.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배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건배가 싫어서 술자리가 싫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내가 이런 거지, 건배제의를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준비를 했다 이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 그래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건배제의를 어찌됐건 하긴 한다 이런 분들은 안 봐도 됩니다. 네. 와, 난 건배제의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근데 해야 될 타이밍이 꼭 와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건배제의 할 때, 제가 설명 한번 쭉 드려볼게요. 건배제의를 해야 된다. 그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딱 이렇게만 나눠놓게.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야. 뭐가, 이유는 몰라. 근데 내가 주인공이야. 예를 들어서 뭐 내 생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출을 가서 거기에 뭐 환영회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급을 해서 내가 진급턱을 쌓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모임을 나갔는데 이제 뭐 새로운 사람이 날 수도 있고. 아, 건배가 싫어서 가기가 싫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주인공이 나면 준비해야 돼요. 건배사 정도는 준비해서 가자.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주인공이면 솔직히 준비해 가요. 일반적으로. 그럼 요거는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문제는 두 번째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냥 술 먹으러 간 거야 나는. 근데 갑자기 쫙 여론이 몰리면서 내가 건배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럼 막 아, 건배 한번 해 했는데 아, 저 건배 못해요.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싹 흐리잖아.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뭐, 이러면, 네. 사회생활 꼬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다, 오늘. 자, 이 첫 번째. 내가 주인공일 때 준비를 좀 해가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뭐, 삼행시, 뭐, 이런 건배를 제일 싫어요. 뭐 고진감래 뭐 고통을 뭐 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낸 말들을 저는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배제의 하면은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이멤버 리멤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죠? 가족같이 뭐 가족같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검색해서 건배제의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건배제의 그런 거 검색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건배제의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준비할 때 자신감.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럼 내가 자신감 있게 하면 돼요, 일단. 그래서 요지랄만 안 되면 반은 먹거든. 그냥 먹어서 떡. 건배제의 하겠습니다. 떡 하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자, 건배제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항상 저는 이제 제가 배운 데는 군대에서 배워서 상관에 대한 예우부터 시작을 해요. 건배제.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오늘 이렇게 저의 뭐 진급을 축하해 주시러 오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하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건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배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행연수를 먼저 꼭 알려줘야 된다. 우리 건강을 위하여 하면 사람들이 같이 위하여 하고 먹고, 군대에서는 다 먹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사람이 다 내려놓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가 박수를 치는 거지. 그러면 끝이야. 아,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가 건배제의를 멋지게 해가지고 쟤 되게 잘한다, 잘 논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건배제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엄청 잘해가지고 뭐 스타 되거나 한 방에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건배제의 할 때는 내가 주인공일 때는 내가 제일 먼저 건배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쵸? 같이 온 사람들 중에 그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나 아니면 제일 높은 사람, 그런 자리에 가면은 내가 건배를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앞사람이 누구한테 감사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걸려들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대장님께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했잖아. 근데 두 번째 또 나가죠. 대대장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대장님께 감사. 이런 세 번째 나가네도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대장님께. 그러면 맛이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인공일 때는 어찌됐건 내가 제일 처음에 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을 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각오 나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러이러하다 하고 마지막은 그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 잔으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뭐 이게 제일 사실은 무난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왜 기억하지 않는지 알아요? 아, 술 먹을 때 건배를 누가 기억해?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기억하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쫄리는 거야.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명연설자처럼 하지 않는 이상은 기억 안 해. 근데 굳이 내가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일단 내 주인공일 때 하나. 이제 두 번째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준비를 못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많이 써먹는 게 있어요. 그러면 루틴은 똑같은데 제가 많이 써먹는 거는 누구에 대한 감사를 하냐면 나를 이 건배제의 시킨 사람한테 대한 감사를 해요. 저를 건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뭐 박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 인사를 먼저 항상 이게 우리가 말 시작하는 게 힘들잖아요. 말 시작하는 게. 시작만 하면은 돼요. 근데 시작할 때 이거지. 무조건 나를 건배제의를 시킨 사람을 먼저 저에게 건배의 기회를 주신 누구누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일단 시작하면 반은 온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아, 저는 뭐 오늘 와서 즐겁게 술 먹고 있습니다. 그냥 요게 나는 항상 저는 오늘 와서 즐겁게 술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이에요. 저는 이게 무조건이에요.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술 재밌게 먹고 있다. 앞으로 이런 자리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외우면 돼. 암기야. 그래서 어디 자리에 가서 시켰을 때 저는 오늘 술 재밌게 먹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거 두 단어, 두 마디를 못 외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무조건 암기하고 있으면 봐봐. 상황이 벌어져. 야, 너 건배 한번 해. 그러면, 아, 나 건배하기 싫어. 근데? 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건배하라고 우리 기회를 주신 앞에 이제 뭐, 박 과장님, 감사합니다.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습니다. 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끝. 그런 의미에서 항상 여기서 넘어갈 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라는 추임새를 넣으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건배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하면 된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위하여는 다 해. 근데 여기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뭐 가족 가 족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가족같이 그럼 내가 이거는 만약에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알려줘야 돼. 제가 가 하면 족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하면 족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설명 안 하고 혼자서 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딜 가 집에 가 혼자 가 그러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위하여를 안 할 거면은 미리 예행 연습을 시켜줘. 제가 가라고 외치면 족같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하면 족같이 하고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위하여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하면 다 위하여 이런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띄어쓰기를 잘해야 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하고 한 템포 쉬고 위하여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게 아니면 우리 건강을 위하여 이러면은 이제 또 말리는 거예요. 자 정리. 내가 주인공이 아닐 때 건배제의를 누군가 시켰다. 그러면 나를 건배제의 시킨 사람을 감사의 표시를 한다. 먼저 저에게 건배제의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박과장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다음 두 번째 무조건 술 먹는 자리가 재밌고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술 먹는 자리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나왔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하고 먹고 들어가면 된다. 이게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어디 가서 건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번외편 제가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하면은 건배는 이렇게 잔을 다 마셔야 돼요.
완샷이란 얘기예요. 건배, 말을 건자야 그게. 그러니까 술을 다 마셔야 된다. 건배는 사실. 그래서 건배하면 다 마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설명이. 그래서 오늘은 입술만 축이시라고 축배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번외편이에요. 자, 건배 아시죠? 마를 건 원샷 이래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유야 그냥. 이게 엄청나게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 있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여유가 없잖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나 시킨 사람, 그리고 오늘 자리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하여. 요렇게만 하면 건배는 끝. 그러니까 뭐 엄청 준비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술자리 가서 술 먹다가 건배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해도 그냥 넘어간다. 어차피 아무도 기억 안 한다. 그게 포인트다. 하여튼 뭐 건배 하실 일 있으면 한번 써먹어 보세요. 제가 봤을 땐 그냥 평타치고 넘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땡큐. 한 입 먹어야지. 나 건배제 한번 해봐야겠다. 먼저 이렇게 건배제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재미있게 즐겁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덕분에 앞으로도 재미있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님도 자주 찾아오셔서 클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야부리 하면 털어 하시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야부리 털어.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도 기억 못한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